혹시 재활 필라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필라테스가 거의 붐이 일어서 진짜 건물 하나 건너 필라테스, 필라테스 건너 필라테스. 어? 필라테스 건물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정말 그 회원님들의 체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재활적인 관점에서 필라테스를 가리키는 센터는 몇이나 될까요?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필라테스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물리치료사가 필라테스로 빠지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어떤 재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요즘 사회 분위기가 건강, 웰니스, 뭐 다이어트, 헬스 이런 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회원님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케어해주고 똑똑하게 지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 을지대학교에 재활 필라테스라는 과목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외우질 못해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융복합 사고등력 현명과 산업 수요에 맞는 단기성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과 나노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 재활 필라테스 수업은 나노 디그리라는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이수했다는 인증서까지 발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을지대학교 홈페이지 소강 편람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수업은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져 있어서 2학년 1학기 때 기초를 듣고 2학년 2학기 때 심화를 들어서 2학점, 2학점 이렇게 총 4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대신 상대평가라는 점. 이게 16명 소수인원으로 뽑는 거라서 이게 학점 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해서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과목이라는 거. 이번 학기에 배우는 재활 필라테스 기초실습 교육 목표를 한번 보면은 심신의 정도 공격 자세 조절 및 호흡을 통하여 체감과 상하지에서 상호 유기적 조절 형상을 직접으로 등 조력해 질환의 재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체 기능 조절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체력적 적용의 직접 중재 방법을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필라테스 동작은 물론이고 과목 이름이 재활 필라테스잖아요. 그거에 맞게 단순히 재활 필라테스 동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 평가법부터 이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또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야 더 효과적인지 이런 재활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진짜 너무너무 유익하고 또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운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능력치도 진짜 높으셔가지고 아는 것도 정말 너무 많으시고 진짜 얻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좋은 수업이라서 강추 강추. 아까 말했듯이 16명 소수 인원으로 되는 거라 수강 신청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저도 이걸 1순위로 수강 신청할 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진짜 안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 등록금 뽕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힘내서 수강 신청 화이팅해서 꼭 들어가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또 헬스 관련된 과목이 또 새로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헬스랑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다? 아 이건 진짜 최고 아닙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런 과목 개설해 주시려고 힘써 주신 우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저희 수업은 딱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교수님이 계시는 센터로 실습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부 실습 갔을 때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떤 것을 저희가 실습하는지 열심히 담아봤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고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2층. 여기 영상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더 좋은 필라테스. 어디? 저기. 저기. 아, 문이 있나? 2층에 있어.
한 3배 정도 온도 높여서 진행하시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라이터다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뜨밭이라고 해서 아까 1호점에 있는 거랑은 좀 틀려요. 그 안에서 찍히고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은 같은데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려요.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목룸들은 아래서부터 깨진다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바닥치 검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틀리죠. 그쪽하고좀 틀려요. 완전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거는 강화면에서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이쪽 대치동이랑 도곡동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계고요. 이건 코어 검사기라고 해서 코어까지 검사를 합니다. 코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가져 있는지까지 검사되고 양발이 놓여져 있을 때 좌우 발에 얼마나 무게를 주는지 짝다리를 지는지 안 오는지까지 이건 체크가 돼요. 네네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왼다리 다리를 밀어서 엉덩이 밑으로 숨을 쉬는 기분.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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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돌아왔다가. 이 상태에서 우리 저번에 하드리셉스를 이제 움직이는 거 했었죠? 그럼 얘는 고정되고 얘를 눈으로 펴볼게요. 얘로 발목을 펴볼게요. 이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찍을게요. 네, 옆으로 찍을게요. 준비됐어? 간다? 가운데다 넣어. 이게 무릎이 아니라 발목만 고민해야 돼. 발목을 왼쪽 무릎 펴서 더 내려가봐, 윤예지. 왼무릎 펴서 더 내려가봐. 더더더더. 더더더더. 오. 네, 후렴까지.
하지만 엉덩이가 좀 빠지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지금 이 골반과 어깨 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으면 좋은데 얼추 잘 맞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다른 테스트들을 조금 추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네, 이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면 로버 코끝이에요. 나이크 컨트롤 밸런스. 네 맞아요. 이제 롤링 동작. 롤링 마이크업을 네 이제 제이컵으로 좀 넣고 내려다 놓고 물을 돌렸다가 엉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펴서 오른 다리 들고 왼 다리 들어올게요. 네 물 돌리고 네 그리고 오른 다리 힙프레셔 이렇게 뻗어내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발도 뻗어 그렇지 이 힘이 좀 돼요. 다시 교체할 때도 발을 뻗어내면서 골반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지 않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리 이렇게 생략 동작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 주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 스플래셔 이 다리 다리 내리면서 다리 구부려서 아이스 네,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하면 되게 기다려요. 그래서 더 그대로 몇 개씩 오른 다리 넣어서 네, 다리 반대쪽 다리 아래까지 내렸다가 내리고 내리고 우리 동작 힘들어 이제 동작이에요. 위치는 찾기가 좋아요. 피드백도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문제는 무릎 관절은 좀 많이 사용하고 발목 관절을 좀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점퍼 하나, 네, 점퍼 둘, 셋, 넷, 점퍼 빠르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고 스프링은 엄청 약하게 부었어요. 이런 목을 맞춰야 되겠죠. 네. 여기는 팔이 올라가 되는데 목은 내려가 돼 있어서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스타플라 엘리베이션.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 올라. 이게 먼저. 이렇게 완전 많아.
아, 너무